제가 간만에 치팅데이를 가시려고 합니다. 우와! 즐거운 치팅데이! 네, 오늘은 제가 또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다이어트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바로 떡볶이! 와, 너무 좋아! 네, 왜냐면 떡볶이가 맵고 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응집된 정말 이 떡이라는 게 진짜 다이어트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기피해야 될 음식 중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치팅데이로 이 떡볶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떡볶이 먹방을 보시면서 마음껏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난리 났어. 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떡볶이.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맵게 먹는데. 자, 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 아, 자, 이제 저는 식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얼마만에 떡볶이인지 모르겠네. 자, 잘 먹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매운맛이다. 여러분 치즈 보세요. 세상에나. 와, 오늘 내가 진짜 태어나길 잘했죠. 와, 난리 났어. 오, 완전 맛있다. 딱 맵기 좋은. 와, 이걸 내가 지금 그 의상, 무대 의상들을 보면서 이걸 못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야, 이건 찐이다. 잠깐만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아니, 이번에 이제 마카라 컴백 활동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편안하게 몇 년을 살다가 간만에 무대 의상 막 타이트한 거 입고 몸을 막 이렇게 몸매 라인을 드러내는 걸 입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굉장히 좀 빡빡하게 했단 말이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먹는 거 참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간만에. 예전에는 사실 막 다이어트 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거든요. 막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뭐 단백질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는데 근데 진짜 사람은 굶으면 안 돼요. 이 몸이 안 좋아지고 일단 그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지면 진짜 곪아요. 나중에 곪아요. 그러니까 잠깐 영양소 한 번만 채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행복하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근데 이렇게 바짝 굶으면서 시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일단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소를 이렇게 골고루 섭취를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모자란 성분들을 제대로 몸에다 채워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또 보조제들이 엄청 요새는 많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땐 또 특히 신경 쓰이는 게 체지방이거든요. 체지방을 줄이고 운동에서 근육을 늘리는 게 정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그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게 다들 이제 보통 아시는 뭐 가르시니아 이런 성분들도 많지만 제가 먹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바로 체지방,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케어에 도움을 주는 구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먹는 게 일단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일단 코팅을 하지 않고 색소를 넣지 않아서 식약처 인증도 받은 그런 건강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을 때 좀 사람이 안심을 하고 먹을 수 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군살들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막 굶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약간 군살들은 진짜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체중 감소 그리고 체지방률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성 원료로 만들어져서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된다거나 보통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제품들을 먹게 되면
그냥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막 배가 싸르르하게 막 그렇게 되는 제품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막 화장실을 막 배 아파서 자주 가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안전하게 정말 내 몸에 건강한 원료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익 추출물이랑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차 카테킨 성분. 카테킨은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죠? 카테킨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이렇게 체지방 감소에 꼭 도움을 주는 혈당, 체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케어까지 이 한 포로 한 번에 케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한 포씩 챙겨다니면서 뭐 가방에서 넣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 먹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이 한 포로 한 번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케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하게 케어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오늘 떡볶이를 먹었기 때문에 먼저 한 입을 좀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통 알약 같은 거는 알약 굵은 것도 있어서 삼키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도 없어서 되게 좋아요. 챙겨 먹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랑 부활류들이 이렇게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또 피부에도 좋고 건강 관리에도 전체적으로 도움을 줘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식단 관리를 시작하고 싶거나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군살이 걱정이신 분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케어 그리고 혈당 관리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휴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